어여 버뜩 안 모이고 뭐 하노. 그래 TV 앞으로 모이세요. 오늘도 열심히 달려봅시다. 코트위에 띵장 출발합니다. 우리 카드 현대캐피탈 경기대 노재욱의 토스 아가메즈 스파이크 따다다다 내렸는데 하하. 그렇죠. 왜 휘슬이 불었는데 아가메즈 내 터치를 선언했어요. 노노노노 나 터칭 우리 아가가 아니라잖아요. 우리 아가가 그렇죠. 비교 판독을 신청한 신영철 감독. 난 너를 믿어. I believe 믿었죠. 믿었는데 하지만 판독 결과 뭐요? 그냥 단데 그냥 다쏘. 네트가 출렁일 정도로. 난 아가를 믿었던 만큼 넌 난 내 판단을 믿었기에. 하지만 쏠 감독님 쏠이. 자 광명호의 서브인데 아하 두 선수가 부딪혔어. 리시브 과정에서 실책한. 그렇죠. 여기서 둘이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지. 이거 뭐 쌍방과실이지. 보험 불러야 돼. 보험 쌍방과실. 그래요 니네들이 아주 잘해라 둘이서. 자 꼬시래기 이해솔 선수 1년 차죠. 서브를 넣는데 나름 선배인데 그지. 최현지 선수의 뒤통수를 그냥 땅하고 맞춰버리는 거야. 이거 탈 거야 그지. 야또 혼날래 진짜. 기죽이지 마세요. 우리 꼬시래기 이해솔 선수 아니겠어요. 아 잠깐만 근데 이건 무슨 상황이 아니고 언니 누나가 참아요. 언니 미안해요. 그렇죠. 솜샤의 스파이크 투명견에 리시브 올라가죠. 올라갔는데 갑자기 왜 마야 선수 갑자기 주저앉았어요. 그죠 마야 선수 왜 그래 마야. 톰샤 선수 달려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. 아, 왜 그러나 봤더니 블록킹 과정에서 얼굴 앞면에 눈에 공을 맞은 마야 선수네요. 아우 마야 왜 그러는 마야. 마야 선수 다치지 마야. 자 아가메즈 스파이크. 그렇죠. 이건 뭐 볼데드인가 어떻게 된 건가. 공이 바닥에 닿았어. 볼데드를 선언한 주심인데 그래도 비디오 판독 요청해야 되겠지. 한번 보자. 아하 판독 결과 바닥이 아닌 정광희 선수 발에 맞은 공이네. 아 의기야. 야 의기양양하죠. 정광희 너 외반 아니 너 잘 왔어. 좀 배고하러 왔어요 정광희 선수. 자 다음엔 여러분들 두고 소장각입니다. V리그 최초 9000 디그 달성한 김혜라 선수. 정말 미친 디그. 디그 여왕. 와 정말 베테랑의 면모를 겨우면 뭐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. 이것이야말로 뭐다? 띵장이다. 당신을 디그 여왕으로 인정합니다. 자 다음 주에도 어떤 띵장 변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